이슈 브레이커입니다. 컴퓨터를 포맷하면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가 컴퓨터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것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특히 포맷한 지 오래된 컴일수록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 중한 가지가 바로 우리 컴퓨터에 DNS 정보가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이트에 접속할 때마다 컴퓨터는 DNS 정보를 캐시로 저장하게 됩니다. 평생 딱한번 접속한 사이트에 DNS 정보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DNS 캐시 정보를 가끔 정리를 해주시면 인터넷 속도가 향상되고 접속이 안 되던 사이트가 접속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